네,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 서성영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만기일도 일단은 윗방향으로 쭉 올려서 우리 시장 마무리를 했고, 뉴욕장도 다우 S&P 최고가 경신했어요. 나스닥도 많이 어제 만기 떨어진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미니 변동성이 성장이 커질 수 커진다고 있다. 했죠. 그 변동성은 아래쪽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아니요. 어제 나가면서 그랬잖아. 저 그런 적 없어요. 위로의 변동성이 네, 커졌어요. 증거가 다행히. 없네요. 네, 농담이고요. 시장 분위기 그러면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구간인 건지 정리 좀 해볼까요? 한반 분위기. 안심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걸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대형 기술주,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승을 했어요. 금리도 뭐 빠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1.5% 초반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네. 금리가. 그리고 나서 상승폭을 쭉 줄여나 가지고 보합으로 끝났는데 상승 출발한 요인은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금리가 튀죠. 그러면은 기술주 빠져야 되는데 올라요. 자, 이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줬어요. 첫 번째는 22 통화정책 회의, 두 번째는 1.9조 달러 부양책. 자, 22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장에서는 좀 영향이 극력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라가르드 22 총재가 계속적으로 금리 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어조로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 버리면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것도 확실히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22 통화정책과 아니 22 위원들 중에 그 분데스방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일부 그 위원들이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뭔 소리냐 건들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막 언급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원래 우리 유로존 가입을 하려면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 뭐 어느 정도 그렇죠.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원래 기준만 가지고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다 이유를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2에서 뭔가 조치가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충돌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다 똑같은데 문제는 라가르드 22 총재가 야, 우리 금리 이게 튀는 거 너무 좀 부담스러워, 경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 매입 속도 자체를 좀 빨리 할 거야.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뭐냐면 유동성을 또 푼다는 거잖아요. 좀 빨리, 원래 풀려고 했던 분들을 좀더 빨리 푼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기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적자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막 늘린다기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인 그 속도를 할 것이라는 점이 시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유럽 쪽에 이제 국채금리 다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유로화가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달러는 약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1.9조 달러 이게 상하원은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내일 그 바이든이 이제 서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장중에 서명을 합니다. 앞당겨서 서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원래 이제 공화당과 합의를 했으면 1조 달러에서 1.2조 달러 정도 규모로 축소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1.9조 그대로 갔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일단 이제 1,400달러가 이제 일시적으로 돈 주잖아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뭐 집에 뭐몇명 있으면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유동성을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아니라 빚 갚아야지. 빚 갚거나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보면 그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그 테마 관련주들 있죠. 뭐 비트코인이라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뭐 대마초, 뭐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쫙 끌어올라가고요. 그걸 지역화폐로 줘야지. 그니까 말입니다. 아 진짜 좀 거시기 합니다. 현금을 주니. 일단 현금을 줘버리니까 그 수표를 이번 주 주말부터 받기 시작하고요. 이번 달 말까지 해서 그 받는 금액 자체가 한 1250억 달러. 우리나라 또 돈으로 치면은 뭐 130조 뭐 이상의 돈이 네.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요. 네, 네. 첫 번째, 이렇게 자금이 만약에 미국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되면 아 미국 증시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신규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한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보통 그 돈이 풀려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뭐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의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국만 상승을 하는 유동성이 들어가서 네.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흥국 쪽에서 자금을 일부 뺐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신흥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튀는지가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 놓고 보면 신흥국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국채금리 안정, 달러 약세, 국제유가 상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 그런 거고요.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FOMC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FOM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우리나라 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죠. 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쿠팡. 아, 이게 네. 쿠팡의 모 회사인 그 쿠팡 INC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 미국 회사인 그 쿠팡 INC가 상장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원래 이제 35달러에서 이게 딱 시작할 때 62.5달러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6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죠. 두두두두 쏟아져가지고 결국은 4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매물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좀 더 나오면서 결국 49.2달러.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96조 원. 이게 840 얼마인가 그 정도 되는데 9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쿠팡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테마주가 아니라 쿠팡과 같은 영업을 하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밸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 쿠팡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재평가가 돼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대부분 또 대형주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결국은 외국인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일부 이제 금융투자 어제도 막판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물이 엄청나게 한 6천억, 7천억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동시효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쪽에 매매 그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면 외국인하고 개인하고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장 자체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첫째로 외국인에 의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외국인들이 1조 7천을 샀으니까 만기 후폭풍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동시효과 때 거래가 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생각했던 거는 뭐 한 1% 이상의 상승,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1%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 만기 이후에 그때 이제 뭐 동시효과 때 거래됐던 그런 흐름 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부 좀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때 그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샀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걸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저기 그 계정이 다르면 팔고 새로 사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매물 흘러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뭐 미리 이야기를 했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10년물 뭐 30년물 국채 입찰 쭉 예정되는 거 하나의 변수였는데 30년물 입찰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채권 수요가 좀 부진했어요. 뭐 그것도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긴 한데 네. 영향력이 이제 일단은 뭐 22 정책 때문에 그게 더 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래 버리니까 야 이번 다음 주 FOMC에서 또 그 파월 연준의장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약간 달라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돈도 또 풀었고 앨런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듯이 경제 정상화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용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라가르드 총재처럼 그 온건한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FMC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SLR이라든지 뭐 이런 올해 그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그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 금융권에 관련돼서 좀 온건하게 규제를 풀어줬던 게 있는데 그게 이번 달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연장을 안 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매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금리가 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장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파월 연준의장이 또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뭐 지난번처럼 뭐 그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금리가 튈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FM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중립 이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덜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금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다음 주 초반에는 FMC를 기다리면서 변동성을 좀 키운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는 그 다음에 FMC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할 거예요. 본인은 계속해서 본인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이제 행정부에서 재정 쪽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막 압박을 하니까 갑갑할 것 같아. 근데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기에는 미국의 경제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연준에서 만약에 그 온건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시사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여버리는 순간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가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온건한 발언을 하든 이게 시장에 생각보다 더 온건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호기시하게 발언을 하든지에 따라서 둘 다 다 금리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은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FOMC를 앞두고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